안녕하세요, 농촌브라더입니다. 하천에 미꾸라지 망을 넣어놨는데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천에 수달이 살아가지고 이 망을 넣어놓으면 이 수달이 다 찢어가지고 안에 고기를 다 빼먹거든요. 어쩌다 한번 망을 넣어야 됩니다. 수달이 생각지 못한 틈을 공략해서 망을 넣어서 미꾸라지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, 보이냐? 다섯 번째, 지난밤 수달이 늦잠 잤을 때, 와, 따 이거 많다. 와. 야. 여섯 번째, 농촌브라더가 잡은 자연산 미꾸라지들입니다. 야, 이 많지 않지만 이 농촌에서 즐길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이 이런 거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. 야, 일곱 번째, 피리, 중피리 뭐 이런 종류의 고기들이 들어오고, 수달이 있어서 한동안 안 넣었는데 미꾸라지들이 제법 들어왔습니다. 여덟 번째, 애는 없다. 지난밤 수달이 안 와가지고 저희 동네 하천에서 잡힌 물고기들. 야, 통통한 미꾸라지들 좀 보세요.
별거 아닌 농촌에 농부가 즐길 수 있는 소소한 행복입니다. 이게 자연산 미꾸라지입니다.